안녕하세요, 미시간 팸 에임입니다. 네, 제가 얼마 전에 2월 26일 사무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무실에서 일어난 해프닝을 전해드렸었거든요. 근데 정말 한 10일 만에 이렇게 다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하여 이렇게 찍게 되었어요. 네, 전 세계적으로 지금 10만 9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3,801명이 사망한 것으로 오늘 3월 8일 오후 현재 발표되었어요. 더 뉴욕 타임스 자료를 보면, 오늘 오후 현재 한국이랑 이태리는 7,300명 정도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미국은 51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사망자는 21명, 한국의 사망자는 50명이라고 들었어요. 정말 그런 걸 보면 한국이 바이러스 대처를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국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 하고 병원 다녀오는데 인슈런스가 없으면 3,000불, 인슈런스가 있으면 보험이 있다면 1,500불 정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 바이러스에 걸렸다, 기침을 하거나 몸이 아프다, 바이러스가 걱정이 된다 해도 제가 1,500불을 쓸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조금 그런 보험료나 미국의 의료 보험 시스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시기가 된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에 저희가 할수 있는 거는 위생 철저이기 때문에 제가 CDC에서 받은 자료로 어떻게 하면 손을 바르게 씻어서 예방을 할수 있나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흐르는 물에 손을 적셔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손등까지 모든 손가락, 손톱까지도 전부 다 비누칠을 해요. 그런 다음에 스크럽을 합니다. 흐르는 물에 20초 동안 이렇게 손을 문지르면서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린스하고 수건으로, 깨끗한 수건으로 닦으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손등에 비누칠과 모든 것을 스크럽하면서 손톱 밑에까지 이렇게 비누로 이렇게 손톱 밑까지 깨끗하게 20초 동안 씻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20초가 얼마나 오래 되지? 하면 이 CDC에서 권해준 거는 생일 축하 노래를 두번 부르면 된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손 씻을 때꼭 생각하셔서 조금 더,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청결하게 씻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손 청결제, 핸드 사니타이저 사용하는 법은 처음에 그냥 모든 손에 그 위생 청결제를 골고루 바르고, 그 다음에 여기도 20초 동안 골고루 스크럽 하면서 발라주고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방법입니다. 방법은 어렵지가 않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세니타이저 손 청결제를 사실 때60% 이상의 알코올이 첨가된 것을 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60%의 알코올이 첨가된 손 청결제를 사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미시건에는 아직 확진자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조금 불안한 마음에 적어도 disinfected wipes나 손 청결제를 사러 미국 로컬 마트에 갔었어요. 그런데 정말 뉴스에 나오듯이 전부 다 솔드아웃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한 10분 거리에 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동네도 마찬가지로 다 솔드아웃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늘은 손을 바르게 씻는 방법과 손청결제를 바르게 사용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봬요. 빠이!